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 친구는 제 영문과 후배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서 영문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제가 폴트리 사상을 주입을 좀 시켰는데 그때는 기독교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강했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기독교를 접하고 상당한 수준까지 기독교를 알고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그 기독교의 한계를 느끼고 더 새로운 복음을 갈구하고 있던 사이에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사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대부분을 소개했죠. 제가 장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대부분께서 마무리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에서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오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봤는데 잘 정리하면 신 교수님들이 계시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만남 주신 것을 드리고 앞으로 제 이름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직 충격입니다. 그 회사하고 좀 그 마찰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치 그때 막 영주권 신청할 때였는데 그 회사에서 영주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잡히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신분이 되게 굉장히 우리는 그때 그 워킹 비자라고 B2B잖아요. 아, 졸업하고 나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신문사에서 야, 그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보통 만 불에서 2만 불 신문사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문제 그런 걸 이제 걔들이 세금 안 내고 내가 오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안 된다. 내가 그때 취재부장이 취파하고 있었는데 사회부에서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취재비 받았는 거, 취재비라는 게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정치인들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가면은 보통 참이라고 주거든. 100불 이렇게 주거든. 나는 아끼다 안 한다고 그런 거 막 까발렸거든. 카메라 요구문으로 보고 이야기해. 괜찮아 괜찮아. 관계없어. 그리고 이제 학부들도 워낙 잘 지냈는데 야구 연락이 없는 거라. 그래, 자기 형이 이제 여기 모 대구시내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거든요. 내가 저 형한테 연락을 했지. 도대체 제왕이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애가 연락도 없고 한국으로 귀국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형 왈. 내가 볼 때는 그 차비가 없어서 아마 못 오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형도 재밌는 사람이거든. 낭만파거든. 아하. 우리 또 낭만파만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집이지 고집. 고추구도 그냥 할 건 하고 아니면 계속 아니고 근데 결정하기가 그렇게 저 돈 앞에 절하지 네, 그 저는, 절하기 싫다. 예, 네, 네, 그건 맞아요. 아니, 정신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가난하기는 한데 좀 계속 좀 불편하죠. 돈이 좀 없으면 일단 남들한테 뭐 해주고 싶고 이래도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돼야 돼. 특히 인간관계 이게 잘 돼야지만 그 하늘에서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오지 누가 그 우리가 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그래서 사람 관계가 되게 힘든데 하나 몇 개가 근데 대신에 한번 맺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나하고 끝까지 갈 인생의 동반자다. 부부가 여자 남자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맥 한번 이렇게 맺기가 힘들지 제 경우입니다. 이제 맺으면은 이 사람 나하고 이제 끝까지 갈 사람이다.
내가 최소한 민폐를 안 끼치고 도움은 되는지 복은 돼야 되겠다. 복에 근원은 돼야 되겠다. 기독교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뭐 돌이켜 보면 제가 늘 도움 받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제 그 무역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는 이제 그 학원에서 시사학원 이런 데 있을 때 한데 그게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제가 강의는 잘 못해요. 형이 잘할 때 저는 그게 한 2, 3년 있다가 왜냐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50? 예. 예, 옛날에 취재하면서 미국에서 갔던 그 서플리먼트 회사들이 있거든요. 어. 그 내추럴 앤 오르가닉 서플리먼트가 미국에 되게 많잖아요. 어, 어. 그 상류사회 60대 이상 되면 다 하나씩 다 먹잖아요. 그럼 그 우리도 먹어. 예. 그래서 아, 이게 앞으로 좀 괜찮은 거다. 그 당시에 한국에 뭐가 유행했나? 90년대 후반에 논이라는 게 백화점에 막 깔릴 때 논이 있잖아요. 어. 근데 지금 또 사라졌지만, 그래서, 아, 한국도 이제 뜨는구나, 이 서플리먼트 쪽으로. 그래서 내가 2005년도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보고, 이제, 바이라민 같은 회사 접촉해가지고, 했다가 한동안 안 하다가, 2007년인가 8년도에 전화해가지고, 아, 날 그때 리포트였는데, 나 한국에 왔다. 니네 거 수입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허황이 되는 거야. 돈 없다고. 그러니까 샘플로 조금만 줘봐라. 한 몇천백만. 그리고 내가 판매하면은, 그래도 두 달 안에 판매하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7, 8년도도 되게 잘했어요. 그때는 막 갑자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옛날에 7년도, 8년도에 뭐가 서플리먼트 중에 스피룰리나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 들어봤어. 그거 지금도 그거 먹기 싶은데, 마누라가. 그래. 네.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아. 그때 발견해놨는데 아. 그 하와이 게 되게 좋거든요. 아하. 네. 아. 그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그때 되게 많이 판매하고 막 그랬는데 2010년도, 11년도 되니까 대기업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홈쇼핑 이런 거 뜨는데 이 상대가 되게 가격이 함량은 적은데 뭐 대용이나 이런 데는 가격은 3분의 1 가격 추대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영세업장 죽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 개발하고 또 말아먹고 한번 엎어지고 또 다시 하고 그게 찾으려고 미국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비즈니스가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인터넷 홈쇼핑몰 같은 거 하고 아. 제가 이제 차를 사가지고 뭐 할 것인가 지금 하는 거는 모링가라고 모링가 그것도 내가 서플리먼트 아. 하고 뭐 MSM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네. 통해서 또 소개하고 네. 나중에 문자로 홈페이지 안 넣어주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밑에 이제 사무실이 어디 있어? 수서에 있습니다. 아 수서에. 그럼 이제 직원들 한 명. 이건 직원이 많이 필요 없지.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납품을 해 아니면 소비자 대상으로. 그 중개한테 납품도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뭐 인터넷 쇼핑몰은 직접 판매하는데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그 도매상이 있거든요. 아. 거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주문하면 우리가 보내주고 아. 그러니까 대신 값은 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홀셀러니까 아. 제가 수입해가지고 홀셀러한테 넘기고 아. 아니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쇼핑몰에 판매하고 그런데 좀 나이가 50인데 왜 아직 혼자예요. 아까 전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듯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느낌 드는 거 있죠. 혼자 오래 사니까 아. 그러니까 단기간에 누가 옆에 있는 거는 2, 3개월 이렇게 사귀고 1년 이렇게 사귀는 거는
괜찮았는데 오래 상이니까 제 자신이 좀 불안해지고 상대방을 케어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각박관념도 좀 생기고 잘 안 맞는 것도 그 이제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self-sufficient 아, 예.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면 늘 좀 부담스러워요 그게 저한테도 문제가 많죠 아, 이 사람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데 배려 예, 피곤해요 사실 한번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꾸 이제 줄어들고 안 만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고 뭐 그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심화되고 싶은데 예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40대하고 50대 지금 막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 전화 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전화는 받고 다음에 보자 그리고 같은 서울에 있는데도 결국 만나기 힘들어 근데 재호는 대구에 살고 그동안에 좀 연락이 있었던가? 전화로만 주로. 아, 주로. 네, 그때 형이 뭐, 논문 뭐, 상 받으러 와가지고, 서울에 상 받으러. 그러고는 이제 전화로. 그러면 지금 몇 년 선배우? 5년인가? 몇 년 선배야? 제가 나이가 4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려면 쌍방향이라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좋아야. 우선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인간성이 안 좋은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결국 사유가 없었던 모양이지. 네? 선배가 너무 오래 동안 알고 있어가지고 지내와가지고 그냥 부담이 없어 편하고 같이 옆에 있어도 뭐 사람들이 가끔 오랜만에 만나는 누구 옆에 있어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고 신경 써주는데 같이 있으면 그런 게 없고 그냥 같이 얘기 나누면 편하고 들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나도 형 얘기도 짙게 들어주고 그리고 저 잘 아니까 그 동안에 한 우리가 대학 때 이후로 잠시 중간에 끊겼지만 형이 어떻게 생활해요, 뭐 상황이 어떤 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재호가 그 동안에 그 이 교회 꼬시려고 하는 거 눈치챘나? 아, 뭐 그거야 당연히 형이 가자 하면 가는데 제가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1월달에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부터 창기하고 재왕이하고 둘이를 먼저 교회를 소개를 했거든요. 재왕이도 옛날에 그 교회 사랑방 카페에서 소개가 이미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한번 내려오라 그랬죠. 교회 본부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직접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괜찮은 아가씨들이 세계에 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가도 제가 보내고 싶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불렀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그 심경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저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 이쪽에 병이 되고 밥도 잘 짓는 모이지? 밥은 잘 안 하고 밥은 거의 밖에서 먹습니다. 저는 햄버거 아직까지 먹거든요. 그래. 네. 햄버거 좋아하고.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 두 번이니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몸이 좀 안 무겁다 하면은 하루에 한 끼. 아니면은 뭐 하루에 두 끼 정도만 하면 되니까. 저는 먹는 거는 별로 그 좀 신경 잘 안 씁니다. 근데 그 앞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좀 외로울 낀데. 그래가지고 누가 온다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두 군데나 갔어요 한 군데 갔다가 그냥 내과 갔다가 한 번은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랬더니 뭐, 그 삼성병원인데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러는 거 우리 병원 내일 모레 문 닫는데 당신이 마지막이다 이러는 거 그래서
아, 왜 문 닫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삼성병원 바로 앞인데, 여기 병원이 잘 되겠느냐고. 아. 그래서, 아, 그, 약간, 보자마자 바로 그거네요. 헤어지네요. 의사가 연세가 좀 됐어요. 아, 진짜 문 닫는 거예요? 어, 문이 좀 됐어요. 아. 간호사도 엄청 연세 드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뭐, 아, 오늘 이분이 마지막이네. 이래서 나와가지고 셋이서 인사하고. 그래, 아, 이제 목, 감기 한 달 됐는데 안 떨어져서 왔다 그러니까. 진짜 뭐지. 아. 아무튼, 이럴 때는 그렇게 해가 정신없이 보냈는데, 또 귀찮죠. 밥, 뭐, 먹을 때 나가야 되니까. 보면은 꼼짝하기 싫은데. 아. 누가 옆에 있고 아니고 이제는 제 머릿속에는 아, 혼자다. 이게 너무 이게 오랫동안 받쳐있기 때문에. 글쎄, 저는 이때까지 감기 안 걸렸거든요. 아. 왜냐면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아, 아프면 안 돼. 나는 혼자니까. 그 일부리 속에 심어줬는데. 우리 장가 보내는 김에 맹제도 장가를 보내야겠다. 어? 맹제도 혼자 장가. 그래. 인물이 이래 좋은데. 아, 그 성은 뭔데? 장량성감. 어? 장량성감입니다. 성명제. 성명제. 아,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동갑인가? 네, 동갑. 아.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대구에 왔을 때. 아,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그 전화가 와가지고, 내 친구인데, 안 만나자, 가라. 얼마나 그래, 멋진 사람입니까? 어. 그래, 같이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처음에 전화할 때, 재호를 모르는 사람이었지? 저는 홈페이지 안에서 조선님하고는 잘 알지.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제 쭉 교수님 유튜브나 그걸 다 오실 때부터, 교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저는 이제 재작년 6월 달에 대구에 처음 왔으니까 교수님보다 좀 몇 달 빨리 왔죠. 어. 그렇게 교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저는 이미 오시는 발걸음 다 알고, 그 다음에 제우 친구 알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동호회에 그 올리는 글 사진 다 읽어서 이미 저는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교회 온다 그러길래, 그래 이제 저는 뭐 대화라도 한번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나이를 모르니까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보니까 마치 만나니까 동기라서 그냥 바로 친구 되니까 그러니까 저 우선 두 가지 인적 사항 그 학교 어디 다니고 무엇을 공부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 복잡한데 긴데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학교는 고등학교는 금정고시고 어? 고등학교는 금정 아. 그 뒤에 뭐 졸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신학교만 한 네 군데 다니고 신학교 네. 어디 넷 다 한번 이야기해 보래. 고신 고신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 친구가 저 경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전안에 그 백 지금 백석 그 백석 대학 옛날에는 합동 정통 그다음에 전주의 한일 장신 그다음에 영남역이 신학 영남 네. 그러면 그 중에 졸업장은 몇 개 있어? 졸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졸업장도 없고 어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인가? 지금 학교 공부할 끝까지 졸업장 안 탄 이유가 뭐 첫째는 학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월 전체가 통째로 싱글이라서 혼자 벌고 학교 다니고 해야 되니까 뭐 어려운 것도 있고 그걸 다 얘기하면 조금 그건 됐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은 이제 뭐 운전 먹고 사는 건 운전하고 기사 운전 기사 택시 말고 어디? 그냥 자가용 운전 사용하게 하는 자가용 계약제로. 근데, 저, 예. 이 사람 멋있다고 그랬지? 예. 그 내가 납득이 가도록. 우선, 외모가 말끔하잖아요. 그래. 말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제인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안 만나자.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 제인테 밥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너가 밥을 네. 여기서 일로 샀단 말이에요. 신입생. 제가 신입생이라고
아. 그 매너가 좋고. 그 이제 배려심이 있다 그래요. 배려심이 있고 매너도 좋고 그다음에 그 새로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 하나 더 내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 지금 54시제. 54. 56까지 혼자 살게 된 거는 이 사람하고 같은 이유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저는 삶이 조금 이유가 다르다면. 네, 적어야 될 만큼 좀 길어서. 단편적으로 뭐 옛날 사별하기도 했고. 사별. 네, 그러면 좀, 결혼 후에. 네, 단순하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짧게 뭐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러면 저 새로 시간을 내 가지고 생애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제 네? 네, 조금씩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서. 좀 해서 이제 적어서 올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삶이. 이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그 계약직이니까 그 약속한 시간에 한해서만 근무하는 거 아니면 뭐 언제든지 그러긴 한데, 전화하면 네,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속 묶여 있기도 하고 약간 조금 그 일도 조금 특이한 거라서. 제가 이래 어떨 때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건강 상태가 좋으면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몸살이 나고 하면 일을 못하니까 예전에 제가 한 식물인간으로 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신경이 살아서 돌아온 게 정상적인 상태가 된 게 그래 오래지죠. 그러면 지금도 건강이 정상보다는 좀 떨어지는 셈인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 뭐 이래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이만치 된 거는 기적이네. 뭐 저는 사망 선고 받고 영안실 입구까지 가 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한 이 심장이 먹고 30분 이상 지나면 뇌세포에 90% 이상 파괴된다 그랬는데 저는 병원에서 이미 사망 판정해서 영안실 입구에 갖다 놓고 한 24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신경이 돌아와서 이게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뭐를 규명을 해야 영안실에 안치를 하고 미세척하고 하는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고 그때 영남대병원인데 뭐라고 뭐 식물인간은 있다가 깨어나고 의식이 있고 반신불수로 돼 있다가 신경이 돌아와서 돕고 그리고 그 뒤로 이래 혼자 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하에서 있어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서른 살 때니까 94년, 95년 예, 예.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제가 혼자 찾아온 없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여기 올 때는 요거 있고 목사님 입원했을 때 입원해서 전체 교인 전교인 집회할 때 릴레이 집회 기도회 집회 그게 봄인가? 재작년 6.25 때입니다. 제가 온 날은 여기 6.25 마지막 주간에 6월 네, 일주일 동안 여기 전체 교회 집회 목사님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한 학기 선배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뭐 연말에 잠시 또. 아까 저 보니까 스토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단순치가 않은 것 같은데. 대구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아브라함 없는 몇 안 되는 별로 없는데 아브라함 없는 여기서는 뭐 매개 시대 같은 존재라고 보면 힘이 없다고. 밖에서도 그렇고 가족 부모 없이 그래도 지금 살았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없는 존재. 나도 아브라함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 그러면 다음에 우리 시간 한번 만들어요. 처음에 오면은 저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뭐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지금 저기 백서 신학교도 있지만 저 성신 형제 지금 나하고 통성명하다 말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내가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요? 나 지금도 내가 물을 말이었습니다. 지금 인사는 했지만 모르고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사실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몰라요. 성시 형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나?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배워온 사람들을 보고 무관심한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저는 잘 압니다. 만약에 형님이 예쁜 여자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냥 가만히 두진 않을까요? 아니지. 예쁜 여자도 나는 그냥 예쁜 여자일 뿐이지 그 이상 다른 어떤 흑심이나 복심이 없다. 뭐 봐라. 뭐 봐라. 이거는 부모님 생각한다 또. 지금 재호는 과거의 나를 알고 있지 지금의 나를 모르고 있어. 나는 나날이 변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나로 알면 이미 그것은 아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가도 명감님 비상명이라 이렇게 과거의 어떠함으로 규정하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친구하고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어쨌든 내가 따로 이제 일단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이 생명제. 근데 어쨌든 인터넷 검색하다 왔다는 말이. 근데 이 대국에 오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래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이 대국에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43년간인가 출석을 했는데 사실은 출석을 했지만 교회를 잘 몰랐어요. 이게 교회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 몸 담게 됐다는 거, 꼽게 됐다는 거 한 번이라도 없고 그건 축복이다. 앞으로 우리의 이 만남이 이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포에버 죽는 그날까지 아멘. 함께 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성수희 형제 아무개가 증언하기를 성수희 형제가 집사람을 너무 고생시킨다는데? 아, 그거는 사실이었죠.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해서 지금 해석되는 것이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조차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어떠함에 배려고 하나의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었다.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13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무려 40년간 그것을 헤매다가 들어갔거든요. 우리 생각은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걸 왜 40년 걸렸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죽고 새로 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도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듯이 나도 그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유를 해보고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내가 말해야 되나 하면 대구에 신도시가 있거든. 어딥니까? 테크노폴리스. 새로 만든 도시. 어? 아, 곰탕집. 할매곰탕. 그럼, 그럼. 근데 얼마 전에 초현대식 지금은 아마 건물 팔면 수백억이 될 거야. 그 원가는 그 정도 아니지만 그거를 완공을 했어 얼마 전에. 예.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좀 힘들게 버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사람 같으면 아마 저 건축 그 집 지을 때 아마 이제 매일 와서 구경했을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자매가 이 사람 못지않게 돈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어그리합니다. 네. 집 짓는 그 완공할 때까지 딱 한 번 와봤어. 근데 그것도 예? 안 갈래는 걸 내가 억지로 대. 네. 그 정도로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좋게 해석하면 돈 벌어가 호강시켜 주려고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일을 저질렀는데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애물단지 두통거리 헤드에이크 일수의 헤드에이크 이걸 생각하면 잠 못 자 혈압 올라가 병원에 입원해 헤드에이크 앤 하트에이크 피스 하드에이크 우리 타일러 하는 가수의 피스 하드에이크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좀 속된 말로 하면 투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을 사셨다는 집을 거. 지었어 그 40억을 대출받아서 지었는데 40억이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어 그게 지금 매달 1,000만 원씩 이상 이자가 나가는 입주자가 있어야 되잖아 투기는 아니고 신도시, 그게 투기가 아니지 신도시가 굉장히 그쪽을 이제 대구를 집중적으로 대구서 밀어서 활성화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간 거 근데 땅 사고 나서 지금 땅값이 8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정 급하면 팔아야지. 팔아면 지금 땅값 왜? 지금 아무도 안 사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많이 먹이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재부 누님을 어떻게 칠순이라고 오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것은 아닌데 우리 자매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만났을까를 자기 안에서 말씀을 보다가 해석이 된 거야. 아하, 자기는 나같이 별난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냥 아들 키우고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인생을 마칠 요인인데 나같이 너무 안 맞는 별난 이상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을 주신 것이 그 자체로서 감사한 건 아니지만 교회로 돌아오는 데는 없어서 안 될 필수 물건이긴 한 남편이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을 남편으로 맺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교회로 오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나 같은 놈 안 만났으면 자기는 그냥 약국이나 하고 알콩달콩 아이들 잘 키우고 자기 가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인생을 끝낼 여인이래.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실패자로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새로운 진짜 목표가 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어느 여인이 알콩달콩 행복 그 자체에 두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 아니긴 코페르코네스적인 전환이야 you know? 네, 이 사람 그 배우자가 그 당시에 미스 대우 교회 그 이 교회에서 제일 인물이 좋은 여자였어요. 아, 성격도 좋아, 마음도 좋아,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흠을 잡으려면 잠을 이렇게 빌려 한 가지 있었지만 그건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나는 들었지. 아 근데 이건 탑 시크릿. 이거는 오브 더 레코드. 그럼 또 제가 지금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부인 자랑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가 있어야. 그리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지나치지 않다. 캔나. 근데 예배는 왜 혼자 오세요? 같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해외 여행 갔을 때. 해외 선교를 가셨구나. 그건 아니고, 그냥, 그, 할리데이로. 명절 정우건을 없애고, 이제 은미와 딸과 그 아들하고 해서 해외 여행 가버렸다. 평가를 조금 자유롭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지금 근데 오히려 가니까 참 좋아. 왜? 남아 해외를 많이 가나 있거든. 근데 그래 간다는 게 오히려 기분이 좋고. 그 돈도 내가 안 냈어. 딸이도 안 했어. 그리고 돈도 안 냈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해외 여행 가는 걸 해외 성경 한다 그랬던데. 아, 그 이제 명분. 명분 쌓기. 맞나? 근데 요새 교회 안에 해외 선교 가려고 나이가 60이 돼도 나한테 영어 배운대. 좋은 현상 이제. 수입은 괜찮아. 수입이 적당해. 근데 어쨌든 이 교회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게 된다는 건 정말 나도 그 사연을 다음에 한번 보고 싶어. 멘트 좀 챙겨주시. 웃는 사람이 많아서 말로 이게 설명이 전후 시간도 이제 기억이 해져서 그래 더듬어 가지고 글로서 나이 올려서 설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 오면 좋겠다. 뭐 어머니가 저 경북 성주에 계시는데 가끔 오긴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 미국 가면은 뭐 두 달, 세 달에 한 번 오고. 그렇지 않아요? 해외 출장은 1년에 몇 번 정도? 뭐 한두 번 가. 한두 번. 그 이제 본사를 대구로 옮기는 거. 대구 올 때는 미리 좀 연락해 주고. 네. 그리고 대구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요걸 마치고 2부 순모임을, 순모임을 참석해야 돼. 순모임이 오히려 진국이야, 진국. 우리 교회 순모임이 아니,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을 좀 소개하려고 좀 맘먹고 있어. 뺏어갈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우리 그 오픈어 더 베러. 자주 만날 때는 우리 좋다. 내가 트레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어쨌든 카톡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하고 나는 지금 부모님이 내 시간에 대해서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계획적으로 오늘 가, 저 같이 가서 오는데 아니 지금 이따 어디 가야 돼. 그래. 그래. 아, 네. 그럼 우리 저 오늘 이 정도로 하자고. 네, 제가 오늘 사라지겠습니다. 그래. 평일날 시간 되나? 요즘 강의 같은 거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내 연락 전화할게. 아,